카드 하나만 결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친구 지금 이렇게 렉키 뽑아주느라고 너 그렇게 고생했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구리 인사드립니다. 또 와버렸습니다. 너구리의 레전드 카트 뽑기 날 두둥탁 서울 게스트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왕중양 대왕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왕중양 대왕님 방금 좀 되게 하이톤이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렇게 텐션을 낮추신 거예요? 너구리님처럼 올릴까요? 아 그럼요. 너구리처럼 팍팍 올려버리세요. 어? 너구리 2세를 만들어보자고 이번 기회에. 간다! 안녕하세요. 너구리 이벤트의 남잔내 왕중양 대왕이라고 합니다. 왕중양 대왕님 정말 이 왕중양 대왕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구리의 어몽어스라고 새롭게 진행하는 게 있는데 그런 이름을 어떻게 딱 왕중양 대왕님이 추천을 해주신 거 있죠? 딱 이렇게 돼버린 거 있지. 너무 반갑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대왕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카트를 갖고 싶다고 했느냐 바로 레키인데요. 우리 친구 왜 하필 레키가 갖고 싶은 거예요? 네 무조건 레키가 좋아요. 오 우리 친구 개충이 좀 레키를 무조건 갖고 싶다고 하네요. 오케이 그렇다면은 그 염원 너구리가 오늘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구리가 5600개 정도 건전지를 질렀는데요. 와우 지금 보니까 대왕님이 오 모래시간 꽤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아예 돌리질 않아가지고. 아 그래서 이렇게 좀 모래시간 좀 쌓였었구나. 이번 기회에 너구리가 이 모래시계 좀 팍팍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카트 뽑을 때는 무조건 일반 티켓이 아니라 고급 티켓 써야 돼. 너구리처럼 한 몇백개 정도 그 모래시계를 써도 안 나오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자 대왕님 그래서 지금 고급 티켓으로 바로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 몇 번 만에 레키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영상을 봤더니 용소이시길래 들켰다. 그래서 몇 분 만에 예상하세요? 한 30번? 설마 이상 마법을 거신 것 같은데. 아, 나 그냥 한 번만에 뽑아드리도록 할게요. 간다! 어림떴다. 역시 한 번만에 나올 리가 없었어. 야하 우리 레키 대신 야옹이 친구. 아니 야옹이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 노리 채널에서. 어? 야옹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소거를 써도 됩니까? 그 와중에 아틀라스 30%가 나왔습니다. 대왕님 혹시 아틀라스는 혹시 생각 없으신? 그 아틀라스 뽑아주실 거면은 두개 다 뽑아주실 거예요. 안돼! 넘어가 넘어가 아틀라스 아이고. 아 대왕님 클렀습니다. 지금 200개를 가볍게 넘긴 거죠. 모르시게 사용할 수가? 그 노골이는 꽁손이라고 욕할 때가 아니라 지금 노골한테 기운을 넣어줘야 돼요. 어? 화이팅. 아 우리 대왕님 대왕님 때문에 노골이 지금 또 힘이 없어졌어. 더 줄 수 없어. 더 줄 수 없다고. 나와라 이야. 와 노골님 이렇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요. 아니 수가. 아니 대왕님 진짜 역부를 할 수 있습니다. 대왕님 진짜 너무 고마워요. 갑니다. 레키 팩트 완료. 와 대왕님 레키 한 대 모셔드리겠습니다. 우후. 저 혹시 시즌 패스 하나만 결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친구 지금 이렇게 레키 뽑아주느라고 너구리 고생했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아 몰라 그래. 아 또 우리 친구한테 시즌패스 하나 못 질러주기나 너구리가. 자 넘버 3 시즌패스. 어 근데 대왕님 왜 40개? 어? 아니 시즌까지 얼마 120개 얻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40개로 뭐 이거 그 보상이 제대로 얻을 수 있겠어요? 시즌까지? 대신에 너구리 약속하네요. 그걸 지킨다고 약속하면은 너구리가 이 시즌패스 과감하게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레벨! 100레벨까지 한번 도전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또 오케이! 오케이! 와 좋았어. 우리 친구들 위해서 오늘 시즌 패스도 구매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왕님, 대왕님의 이 끔찍한 리액션. 노구라 이제 다시는 못 뵙었는데 한 번 크게 해주세요. 너무 멋진 리액션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왕님이 이 카트 얻은 것만으로는 끝이 아닌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레전드 카트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답니다. 자 우선 하나 노구리 채널 구독 알람 설정하기. 대왕님도 노구리 구독하셨죠? 아 믿고 있다고. 자 둘 바로 앞을 닉님과 함께 가고 싶은 카트 적기. 그러면은 노구리가 토요일 1시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행운의 친구를 정을 내주니까 잊지 말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노구리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매주 진행하는 거니까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할 말이 있는데 왕중양 대왕TV 구독
그래요. 우리 왕정의 대학님도 지금 유튜브 하신다고 하니까 이처럼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의 이벤트 그리고 해자 콘텐츠는 계속된다. 쭉쭉 쭉쭉.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아 웃기지 않아.